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 리아리다의 무기 캐릭터 리뷰의 차이면 리뷰할 캐릭터죠. 바로 이 캐릭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캐릭터의 설명을 보도록 하시죠. 무겐 캐릭터 리뷰 600편 쿵푸맨과의 첫 번째 대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00편이니까 쿵푸맨 2라운드까지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지로 역시나 S3 캐릭터답게 마구마구 공격을 하기는 하는데 말이죠. 자, 여기서 용소 써주고요. 헐헐헐헐 계속해서 박치기만 날리고 있네. 다시 한번 더 용소 써주고요. 자, 이거 설마 용소만 계속 쓰는 건 아니겠지? 다른 기술도 써야 되지 않겠니? 용소만 쓴다 얘가? 확실히 용소가 좀 범위가 넓어서 좀 좋은 기술이기는 한데 이게. 자, 여기서 비틀린 소용돌이 써주고요. 탄지로 이거 1라운드만 해야겠는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다시 한번 더 비틀린 소용돌이. 자, 뭔가 기술들을 쓰기는 쓰는데 좀 그거다. 어제 제비지가 약하다. 여기서 쿵푸맨 촛불쐬기 3단 지르기 빗나갔지만 곧바로 숄더 태클로 몸빵으로 탄지로에게 데미지를 주었고요. 얘가 너무 오래 걸린다. S3 캐릭터답게 역시나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물방울 파문지르기 하지만 빗나갔고요. 다시 한번 더 용소만 지금 몇 번을 쓰는 거니? 다른 기술도 좀 써야 되지 않겠니? 탄지로 다시 한번 더 용소 써주고요. 용소는 방어를 해도 데미지가 약간씩 들어가네요. 단지로 박치기만 겁나게 하고 있는 허공에다가 다시 한번 더 용소 한대 때리자. 그렇지. 다시 한번 더 용소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야, 1라운드 하나 끝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은 다음 상대에서는 대체 어떻게 끝내려고. It's time to face your opponent. 자, 넥스트 네로입니다. 네로. 아, 이거 근데 이런 SD 캐릭터들은 강급에서 대부분 막히는 게 대부분인데. 와, 허공에다 박치기질하는 거 보세요, 탄지로. 아하, 역시나 SD 캐릭터들 퀄리티는 좋지만 AI가 아, 너무 안쓰럽다. 자, 네로 다시 한번 더 버스터 써주고요. 자, 여기서 뭐였지? 셔플이었나? 칼리버였나? 용소 써주고요, 탄지로. 버스터 다시 한번 더 써주고. 탄지로, 야, 이대로면은 그냥 바로 강급에서 막힐 게 뻔할 것 같다, 야. 자, 다시 한 번 더 용소 써주고요. 네로, 자, 다시 한 번 더 콤보, 공중 콤보 써주고요. 끼어 올린 다음에 때려주고, 버스터 다시 한 번 더 써주고. 아, 이거 큰일 났구만. 탄지로, 타지자 써주고, 버스터 써준 다음에 한 대 맞으면 끝난다, 이거. 용소. 야, 용소만 쓰지 말고 다른 것도 좀 쓰면 안 되겠니, 탄지로? 와, 결국에는 그렇죠. 저렇게 당해버리고 말죠. 역시나 X3 캐릭터답게 AI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바로 추가 콘텐츠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이거. 자, 탄지로 4명으로 한번 뇌로와 재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명이면은 뭐 어떻게든 깨겠지. 어떻게든 깰 거야. 그렇지?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렇겠죠? 못 깨면 안 돼. 못 깨면은, 어? 이거 600편의 의미도 없잖아. 네, 그렇죠. 역시 이렇게 4명이서 모이면은 한 명은 길을 모아주고 한 명은 기술을 써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협력 플레이죠. 자, 그래서 기력을 모아주는 탄지로에게 다가가는 내려였지만 곧바로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4명은 가능한 듯이 통과했네요. 자, 자, 다음. 자, 다음 상대 가오가이가입니다. 가오가이가는 과연 탄지로 4명을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오가이가 돌사고로 몰렸고요. 탄지로 한 명 기술 써주면서, 자, 탄지로 한 명에게 기술 써주는 가오가이가 하지만 곧바로 구석 샌드위치 당해버리면서 체력 얼마 남지 않은 가오가이가 여기서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자, 물방울 파문찌르기로 당해버리고 마는 가오가이가였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4명은 모이니까, 와, 뭐야, 왜 데미지 왜 저래? 4명이 모이니까 확실히 세네요. 역시 옛말에 틀린 거 하나 없어. 다구리 앞에서 장사가 없어. 다음 상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폭발. 자, 여기서부터는 살짝 빡셀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상대 미소기입니다. 미소기는 과연 탄지로 4명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탄지로 4명한테 둘러싸이는 미소기. 곧바로 필살기 러쉬 들어가지고요. 여기서 공리를 써봤던 실패. 자, 결국에는 그렇죠. 역시 다구리 앞에서는 못 당한다니까. 자,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방울 파문지르기 해봤지만 실패해버리고요. 곧바로 샌드위치 당하면서 미소기 체력이 쭉쭉쭉쭉쭉 달고 있습니다. 땅에 닿을 일도 없, 와, 땅에 닿지도 않고 그냥 공중에서 계속해서 능욕해주고 있는 탄지로 4명. 야, 이것이 바로 치르기의 의지인가. 자, 그렇죠. 미소기 한 명 있을 때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4명 모이니까 아주 그냥 작살을 내버리네. 자, 다음 상대 레인저입니다. 레인저는 과연 탄지로 4명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카레도 같은 경우는 일단 공격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탄지로 애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 펀치 매겨주는 레인저. 와, 민니밀 바베큐 구석으로 몰린 탄지로를, 자,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정치가 짱담을, 어이구, 여기 난사. 자, 어이구,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자, 아직 레인저는 뭐 때리지도 못했거든요. 자, 슬라이드 킥. 자, 여기서, 와, 설마 여기서 지는 건가? 설마 여기서 지는 거야? 자,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자마자 윈드밀 마하키 마하키기 한다. 뭐였나, 기억이 안 나네. 여기서 멀티헤드샷 난사 써주고요. 다시 한번 더 에어레이드 써주면서, 와, 데미지 막 미쳤다. 야, 탄지는 어떻게 뭐 하기는 못하겠네요. 레인저가 이거를 설마 여기서 레인저가 탄지로드를 쓰고 들이나요? 자, 하지만 여기 탄지로드 공격, 와, 공격 기회를 잡자마자 곧바로 레인저의 체력을 대량으로 깎아냈습니다. 여기서 빈집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탄지로가 이길 수 있는데, 잠깐만, 여기서 물방울 탄지로드 한 대만 이렇게 끝난다. 한 대만 잠깐, 아이고 아까워라. 자, 결국에는 탄지로 4명 레인저에게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칼보다는 총이 더 세네요. 탄지로, 역시나 S3 캐릭터들의 공통적인 문제점, 기술들이나 뭐 그런 것들 퀄리티는 굉장히 좋지만 AI 성능이 영 좋지 못하다라는 그 단점을 깨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기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0편, 200편 뭐 그런 편들보다는 조금 약간 좀 김이 빠지는 600편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여기까지 온 게 저로서도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캐릭터 600편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예쁜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01편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